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안하며 치유하는 힐링이 요즘 인기인데요. 수백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택을 찾아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문진희 리포터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용인의 고택을 찾아 떠났습니다. 최근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택이 재조명되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용인에도 전통 가옥의 숨은 멋을 엿볼 수 있는 고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지곡동에 위치한 음해 이자 선생의 고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음해 이자 선생님의 고택으로 알려진 경기도 문화재, 민속문화재 10호로 지정된 전 음해 이자 고택입니다. 이곳은 경기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가 형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가옥인데요.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그런 집안의 그런 규모라든가 구조에서 경기 지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도학자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소박하고 소탈했다는 음해 이자 선생. 그의 성품을 닮아 고택 역시 화려하진 않지만 곳곳에 자연의 멋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음해 이자 선생의 고택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곳에선 오랜 시간 한옥을 지지해오던 갓기둥의 멋스러움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원산면으로 가서 공간 활용의 지혜가 돋보이는 고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6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주국 장군의 고택.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장군들의 후손이 살아왔고 현재는 다른 일가가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택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모습과 함께 어우러진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랑차의 다락방 밑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궁이의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택 같은 처음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옛 한옥이다, 그냥 오래된 집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채와 사랑채 그런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지붕의 그런 기와 선 처마 끝선이나 그런 기둥선들을 유익있게 살펴보시면 우리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택. 그 속에는 단순한 체험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수백 년의 역사의 숨결과 고유한 미풍 양식, 그리고 자랑스런 우리의 건축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택 그곳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